거기에 누리꾼들은요, 궁궐 장식도 붉은색을 강조한 점, 이게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 좋아하잖아요. 그 점도 중국풍 장식이다. 그리고 드라마에 등장하는 칼, 칼의 모습도 조선시대에, 지금 사진을 보면은 더 빨간 배경, 이게 중국식 장식이고요. 이 칼도요, 칼끝이 이렇게 납작하고 끊어진 칼끝은 중국 칼이거든요. 그리고 이 보시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보는 우리 한국 조선시대의 칼은 이런 모양입니다.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고요. 그리고 납작하게 이렇게 잘린 뭐 넓은 중국식 칼. 그러니까 여기 무사가 드라마상에 사용하는 칼도 중국식 칼을 사용하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전재현 변호사님. 혹시 드라마 보셨나요?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. 그래요? 최근에 2회까지밖에 방영을 안 했기 때문에 아, 네. 논란은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. 제가 조선왕조 500년 되게 열심히 봤었거든요. 네. 그런데 저기 나오는 저렇게 붉은색의 저기 마룻바닥도 그렇고 네. 저런 식의 고증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다음에 칼도 저렇게 끝에가 이렇게 물론 사다리꼴 같이 납작한 거는 처음 보는데 판타지 사극이잖아요. 그래서 네. 뭔가 이렇게 좀 중국 쪽으로 해서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내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미 역사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. 뭐 태종이라든지 충녕대군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등장을 시키면서 저렇게 그냥 중국 하필 또 중국 음식을 갖다 놓고 인테리어를 갖다 놓고 하는 걸 시청자들이 그냥 곱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지 저는 저 제작진들의 저 의도가 참 의심스럽습니다. 네.